자, 간밤 뉴욕 증시는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뭐 일부 업종들의 강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중소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 자체가 이제 장 후반 들어서 좀 그 둔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디폴트 우려가 해소된 데 따른 어떤 안드렐리 이후에 그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확대된다라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좀 그러한 어떤 정강 후약의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금융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었던 이제 디폴트 위기를 이제 모면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사회복지 예산, 그러니까 비국방 재량 지출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일부 삭감됨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재무부의 이제 현금 잔고가 이제 상당히 좀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국채 발행을 좀 일시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규모가 많지 않겠냐라는 우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성이 좀 일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증시에 좀 마찰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세계은행이라든가 골드만삭스 등의 어떤 전망을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이제 전망 자체가 좀 약화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전망들 때문에 연준의 어떤 그 피벗에 대한 더 기대감이 약화된다거나 아니면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좀 상존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증시의 어떤 상단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FOMC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경계 심리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6월 FOMC 회의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6대 4 비율로 높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지금 한 7대 3 내지는 8대 2 정도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여러 매파적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이제 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혹은 뭐 금리 인상이 중단될 시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러한 쪽에 어떤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은행권 이제 불안 사태가 다소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신용 경색에 대한 일부 신용 경색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기라든가 뭐 그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금리 인상의 좀 필요성이 높아지진 않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6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이제 동결되는 쪽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많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월 FOMC 회의 전에 이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전월과 비슷하거나 전월보다 이제 소폭 낮아지는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의 어떤 해석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다는 점에 강조를 할지 아니면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는 속도 자체가 더디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지 이제 그 부분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좀 부분일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 특별한 좀 모멘텀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FOMC 회의에 대한 좀 경계 심리로 인해서 좀 방향성이 일정치 않은 좀 그런 흐름에 좀 예상하고 좀 전략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좀 예상하시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